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좀 길어서 7절까지만 읽었는데, 예, 그러면 그 8절부터 25절까지 저부터 한 지씩 이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 그 오늘 소망부 주간에 비해서 이제 2분의 1 속도로 좀 읽어주시면 우리 친구들도 편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해마다 4월 20일이 되면 우리가 그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4월 20일과 가까운 주일을 그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중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통계적으로 전 국민의 이제 5%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인의 그 장애인 비율이 15%인데 그 자막이 나와야 된다. 나눠서 얼른 띄워주세요. 전 세계 장애인 비율이 이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18.7%인데 이제 전 세계 비율이나 선진국에 비하면은 이제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 통계도 물론 그 이제 5년 이상 된 통계입니다. 그 통계치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 등록이나 복지 정책이 그 생각보다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용어 사용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소망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간혹 모르게 그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높아지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장애자 장애우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장애인이라는 말로 통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장애자 장애우는 이제 부적절한 용어라고 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부를 이제 지칭하실 때 그 부서를 지칭하실 때 그 장애인 부서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실수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장애인과 구별해서 그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장애인 또는 예비장애인. 예, 우리도 얼마든지 이제 그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뭐 장애인 정상인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장애인 부모님 앞에서 이런 이제 크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이 존귀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이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한쪽 부류만 뭐 이렇게 정상인 것처럼 장애인 정상인으로 호칭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이제 용어 사용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소망부 주간 예배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장애인들이 등장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우리 친구들 이제 아멘 하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이제 자주 우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막 펑펑 은혜 받아서 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거든요. 소망부 예배 시간에 제가 돌발 상황이 있어도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설교를 하는데 혹시나 우리 성도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응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여겨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장애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비장애인들에게는 없는 그 몸의 십자가, 예, 몸의 진흙은 십자가, 아까 영상에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몸의 십자가를 그 우리 주님의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늘 장애인들 마음에 두시고 예, 이들의 고통에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이렇게 들었듯이 이들의 고통에 주님이 늘 이제 동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애인이 또 한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이 구절에서 혹시 두 가지 이 대조되는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팁을 드리면은 이제 서로 좀 대조되는 지점을 찾아서 좀 그 읽어보시고 또 이제 비슷한 점도 있고 아무튼 성경을 여러 각도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혹시 대조되는 사실 발견하셨습니까? 맹인은 예,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시니까 우리 이제 현진이가 자꾸 대답하는데요. 자, 맹인이 그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그 맹인을 지금 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맹인은 볼 수 없다 이게 대도시키고 있는데요. 자, 성경 기록자들이 그 예수께서 뭐 어디 이제 길을 가시니라 또는 이제 어디 누굴 이제 보고 계신다고 할 때
그냥 길을 가시고 그냥 쳐다보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아닙니다. 성국 오늘 계속 그렇게 반응하세요. 예, 사실 소원구 예배 시간은 이보다 곱하기 한 거의 한 5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제 한 분씩 좀 탐방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입니다. 그 성경 기록자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을 보셨다고 할 때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 눈으로 봤는데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시고 조만간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응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뭔가 일을 일으키시려고 이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저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죄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상태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맹인의 상태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규정하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그렇게 막 한다기보다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이 잘못된 편견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또 제자들 앞에 있는 이 맹인도 똑같은 생각에 빠져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하는 생각으로 아마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도대체 뭔 죄를 저질렀기에 내가 자식으로서 맹인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고민에 자기를 몰아넣어서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망부 주간에 뵐 때마다 이실직고를 하는데요. 사실 저에게도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이미 웬만큼 아시겠지만은 전문용어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데 일종의 언어 장애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이지만 한때는 제가 일상 대화가 불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 한 번 읽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근데 신기한 게도 설교나 이제 강의 때는 거의 괜찮은데 이 사석에서 저의 컨디션에 따라 이 증상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 원래 저렇구나 이제 그냥 그러느니 생각하시고 긍휼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도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의 밑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걸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런 질문 속에 제 인생을 숨가쁘게 이제 몰아붙였습니다. 한참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군대 생활 중에 이제 군대 이제 아시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처음 겪는 이제 군 생활으로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든데요. 20년도 더 지났지만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 긴장해서 굉장히 저를 특이하게 봤습니다. 저 어떻게 군대 왔지 저인가? 돈 주고 왔나? 이런 느낌. 저를 심하게 괴롭히는 고참 때문에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악한 게 생각했냐면은 삽자루 들고 산에 가서 그 인간 파묻어 버리고 이제 같이 이제 죽으려고 했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제 안 믿기시죠? 온 부대원이 저를 다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뭔가 모르지만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성령의 온유한 어떤 이제 음성 때문에 저 이를 악물고 이제 참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은혜를 경험해서 주께서도 이렇게 설교자로 세워주셨지만, 자 그런데 장애인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 죄를 저질러서 그 내 아이가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화하다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장애인 부모도 거의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그분들은 전생에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저질러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풀리지 않은 고민 속에서 당신들의 인생을 계속 정죄하는, 자 이런 일이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비록 장애 문제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비록 장애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혹시 자책한 적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모두가 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3절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맹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나의 장애와 나의 결핍을 두고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또 우리 부모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소망부 친구들의 부모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망부에는 속하지 않지만 장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장애 성도들과 또 그 부모님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의 자식이 죄가 많아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이 땅 가운데 그 태어나도록 그 계속 섭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예, 보시다시피 언어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사역자들이 그 장애 문제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 저도 세미나 가서 이걸 이제 예, 아, 이렇게 인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무자비하게 장애의 고통을 더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들 태어나게 하실 때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비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 때문에 당신의 어떤 목적하신 영광 때문에 이 일이 생기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구약에 정통한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당시 장애인들의 모습을 이 죄 문제로 연결시켜서 터무니없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 또는 섭리를 분별하는 것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풍성한 성경 지식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내가 가진 이 엄청난 성경 지식이 제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어설픈 지식으로 이웃을 정죄하는데 거룩한 성경 지식이 성경 지식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맹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6, 7절에서 보시듯이 어떻게 하셨지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이건 원래 히스기야 왕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자세한 구약을 찾아보시면 되고 자 고대에서 나오듯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자 굉장히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과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예수께서 맹인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맹인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가 정말 놀랍게도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물로 눈을 씻었을 뿐인데 갑자기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7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준수 문제로 그 맹인이었던 그 자를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발라준 이 일, 이걸 이제 일로 규정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공부하고 온 동기 목사님도 있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이제 일이 많습니다.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예, 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누르면 일하는 거거든요. 냉장고에 안식일 되기 전에 뭘 안 꺼내 놓으면은 이제 굶습니다. 안식일 때 열면은 불이 보이기 때문에 구약에 어디든지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게 되어 있는데 그 불이 이 불이 아닌데도 그들은 그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랬으면 예전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준 이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 예수가 어떻다고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치유를 베푸실 때 그 말씀만으로 보통 하시는데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이번에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6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그들에게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좀 신중하게 살펴보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도 결국 그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 군중의 비난을 좀 피해 보려는 그 이제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어떻게 뜨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평소보다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내 눈을 어떻게 왜 이럴까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자,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 선지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이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부모를 불러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뜨게 됐는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뻔히 봐놓고도 부모에게 찾아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는 21절에서 보듯이 그 우리 아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다 컸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애둘러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 문제인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까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약에 약속된 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제명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엄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가 그의 이제 부모라도 지금 이제 그런 게 좀 무서워서 이 좀 적당히 애둘러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은 두 번째 불러서 또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그들의 입에 나오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이라는 이 말이 후렴구처럼 따라 나옵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 지키는 척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정말 열심히 숨막히도록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무작정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4절에도 보시면은 이들은 끝까지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께서 안식일에 단지 땅에 침을 뱉어 진을 긁어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는 이유로 이것이 일을 하지 말라는 안식일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몰라도 지금 한참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 것 같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장막을 보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멘. 그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분명한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란스러워 허접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생생히 깨달은 채요, 십자가 밑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본문의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누가 뭐래 해도, 심지어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위협을 한다 해도 그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이제 한 가지 아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영적 무지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고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 오늘 우리에게는 장차 주어질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의 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매주 기념하는 주일, 이 주일이 바로 이 안식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의 이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일마다 우리가 되새기고 장차 완성될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도래할 때 시작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훈련하는 현장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구 친구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애와 결핍과 부족을 두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뭔가 일을 행하시려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맹인처럼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드물게 성교의 지신 좀 자주 일어난 것 같고, 자 그럴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치유와 회복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잠시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안 죽었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낙원에 있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은혜를 적용해야 될까요?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날을 여러분 좀 실제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습니까? 지금 상태의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는 이 많은 오는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지금 일상이 힘겹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 몸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우리 소망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성도님들, 장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건 이제 세미나 때 제가 이제 듣고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비장애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겨운 인생을 우리를 대신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노고는 더욱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장애인 친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힘써 섬기고 장차 그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 위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됨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그날을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소망고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장애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실제로 보여주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그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천국과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몸이 연약한 세상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섬겨나가고 단지 우리가 뭔가 베푼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루고 또 대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로 분명히 기억하고 모두가 한 이웃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